수학수법은 어떤 뭐 세트를 시작할 때 하는 거예요? 끝낼 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 끝낼 때 하는 거죠?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쭉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뭘 끝냈다? 뭐 암기도 끝냈고, 리콜도 끝냈고, 스펠도 끝냈고, 그다음에 매칭도 끝냈고, 크래시도 끝냈다. 그러면 그때 별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a little bit 약간 뭐 이런 거죠, 그렇죠? a little bit 약간 A little bit. 뭐 했으면 별표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ble to 뭐할수 있는 이라고 얘기했으면 Able to do. activity 뭐지 이러고 있으면 이제 별표 바로 하는 거죠. 활동 뭐 이렇게 하는 거죠. Activity. 그렇습니까? 그것까지 꼭 해주세요. 그리고 별표가 다 없어질 때까지 학습을 하면 단어에 대해서 완벽해질 수 있겠죠. advertisement 광고 Advertisement. 뭐 advertisement 뭐였지 긁적긁적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advertisement 광고가 안 되면 advertisement 뭐지 이러면 바로 별표 하시고 advertisement 광고 이랬으면 별표 안 하고요. 바로바로 뭐 at one time이 뭐였더라 긁적긁적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at one time 한 번에 At one time. at one time 한 번에 이렇게 안 되면 별표하고 at one time 한 번에가 되면 별표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자, 오늘은 문법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어? 가정법 1차 시험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A,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연결해 달래요. 오케이, 그래서 if I were taller, actually 여기다 actually가 뒤에 숨어 있죠. Actually, I am not tall이죠. 그렇죠? 내가 언제 어떻다면 현재 키가 더 크다면이죠. 이거 분명히 동사는 이렇게 과거형 있지만 현재 키가 더 크다 키가 더 크다면 이라고 어울릴 만한 I could reach the shelf. 어떻게 해석합니까? 셸프가 선반이고요. 리치가 뭐 여러 가지 도착, 리치 구미 이러면 뭐 구미에 도착하는 거고, 리치 더 셸프 하면 손이 닿는 거죠. 내가 뭐할 텐데라고 해석한다. 내가 선반에 손이 닿을 텐데라는 뜻이죠. If I was taller, I could reach the shelf. 내가 키가 더 크다면 내가 선반에 손이 닿을 텐데. 이걸 직설법으로 바꾸면 because I'm not 톨이죠. 그래서 뭐 톨로 해도 되고요. 실상을 얘기하면 키가 안 커서 그래서 I could reach는 어떻게 바뀐다? I can't reach the shelf가 된다라는 거 이런 얘기 했죠. 오케이, 이걸 직설법 이게 지금 직설법이고요. 직설법 뭐가 됐습니까? 이게 가정법 과거니까 가정법 과거라는 거 어디서 티가 난다? 바로 이런 문물에서 티가 난다는 말이죠. 가정법 과거니까 직설법 뭐가 되고 있다. 직설법 엄마야 친구처럼 보이네. 직설법 현재가 되고 있죠. 현재. 낫이 없고요. 낫이 있고요. 낫이 없고요. 낫이 있고요.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에 if we had not passed the exam. 오케이. 그래서 만약 그가 언제 뭐 한다면 여기에 생긴 게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 뭐 한다면 과거의 시험을 통과했었다면 사실은 통과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과거입니다. 여기 가정법 과거 완료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사실이라는 거 과거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니까 만약 그가 과거의 시험을 통과했었다면 사실은 통과 못했지만 이런 뜻이라 했죠. 통과했었다면 그 다음에 어울리는 말은 as if he knew the answer는 아니겠죠. His parents would have, had not passed네요. 그러니까 통과하지 못했다면 미안합니다. 만약 그가,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에 통과 못했다면 그의 부모님이 뭐 했었을 텐데, 슬퍼하셨었을 텐데,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고,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 If he had not passed the exam, his parents would have been sad. 그래서 과거에 통과 못했더라면 그의 부모님이 과거에 슬퍼하셨었을 텐데 이 직설법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가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뭐 because 써도 되지만 as he가 무슨 시제에 사실은 뭐 했어요? 과거 시제에 실제로는 통과했죠? 그럼 과거에 통과했다는 표현은 pass the exam. 통과했기 때문에 누가 his parents가 뭐 했었다? 슬퍼하지 않았다. 뭐, 난안 쓰고 싶으면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게 전부 다 같은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갖고 얘는 틀리셨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요렇게 연결돼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The student looks. 여기까지 무슨 뜻입니까? 학생들이 무슨 시제에 뭐 한다? 현재 시제 보인다는 얘기죠? 학생들이 현재 보인다. The student네요. 그 학생이 현재 보인다. As if he knew the answer.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자, 이걸 보고 as if 가정법 뭐라 그래요?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까? 과거 완료라고 합니까? As if he knew the answer죠? 아따 힘들다 그쵸?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As if 가정법 과거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그가 언제 답을 아는 듯 언제 보인다? 가정법 과거니까.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자, as if의 뜻은 일단 뭡니까? As if의 뜻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게 as if 했죠. 그래서 그 학생이 보인다. The student looks as if he knew the answer. 마치 그가 언제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학생은 현재 답을 알고 있는 듯 보이는데, 이게 가정법 과거니까. 그럼 무슨 시제에 답을 알아 몰라? 무슨 시제에 답을 알아 몰라? 현재 시제에 답을 모르죠. 그래서 이거를 He looks as if he knew the answer. 하고 같은 말은 이 속에 들어있는, 같은 말이라기보다는 이거랑 좀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다?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 Actually, he. 무슨 시제 몰라요? 현재 시제, as if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사실이 아는 걸 얘기하니까 현재 모르죠. 그러니까 doesn't know the answer 하고 같은 뜻이다. 그래서 그는 언제 보인다? 여기 시제 현재죠. 여기는 이 부분은 가정법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가정법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가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언제 아는 것처럼? 이거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아는 듯 현재 보인다. 현재 아는 척 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모른다. 언제 모른다? 현재 모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ithout air. 오케이. without air만 보고 이걸 보고 선생님이 만약에 야 without air만 보여줘놓고 야 뭐라고 부르면 이상한 선생이야? without air만 보여줘놓고 뭘 부르면 이상한 선생이야? without air만 보여주고 뭘 물으면 이상한 선생이야? 이게 가정법 과거니 가정법 과거 완료니 라고 물어보면 이상한 선생이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 공기가 없다면 일 수도 있고, 현재 공기만 없다면 일 수도 있고, 과거에 공기가 없었다면 일 수도 있습니다. 어딜 보고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알수 있다? 이 부분을 보고 알수 있는 거죠. could read. 그러면 다 썼으니까 이거 가정법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가정법 과거죠. 그래서 언제 공기가 없다면, 현재 공기가 없다면 그 누구도 뭐할 텐데, 아무도 숨을 쉴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얘는 뭐니까? 가정법 과거니까 이거랑 같은 표현이 뭐였더라? 일단 뭐 단순하게 똑같은 전치사로 바꾸면 뭐였습니까? before air 이거하고 같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if it 이런 건 입이 기억한다 했죠. If it were not for air였죠. If it were not for air. 그래서 가정법 과거를 만족시키고 있죠. If it were not for air, no one could breathe. Without air, but for air. 이것들 전부 다이 부분이 가정법 과거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를 뭐로 바꾸, 이 부분을 뭐로 바꿔 쓸수 있겠니라고 물어봤는데, if it had not been for 이러면 안 맞는 거란 말이죠. 이건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요.
그러니까 if and when are no longer brave 이런 얘기 했었죠.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고요. 뭐 1번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틀릴 거리가 있네요. 뭐 때문에 틀렸는지 이따 물어봐야겠네요. 그 다음에 I wish he had had a lot of money now. 자, 그러면 I wish he had had a lot of money now.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걸 보고 I wish 가정법 뭐라고도 부르고 I wish 가정법 뭐라고도 부르죠. 그러면 일단 자, 밑줄진 부분이 틀렸는데 일단은 I wish 가정법 뭐예요, 지금?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I wish 가정법 뭐예요? 과거 완료죠. 그쵸?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말한다? 아직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여기에 시제가 딱 보이잖아요. 언제 말한다? 현재 말한다. 언제 뭐 하기를? 과거에 뭐뭐 했기를 지금 바란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후회를 표현하는 거라 했죠.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뭐 하기를? 과거에 뭐뭐 했었으면 과거에 그랬으면 어땠을까? 라고 지금 와서 생각한다. 얘가 왜 틀렸는지, 얘가 왜 틀렸는지 누가 대답해줘요? 얘들아, 여기에 헤드헤드가 왜 틀렸니? 그러면 누가 손을 번쩍 들고 얘가 틀렸다 그럽니까? 당연히 얘가 손을 번쩍 들고 얘 틀렸다 그러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언제 말한, 얘가 얘를 이 부분을 고치라고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을 고치라고 했으니까 얘 때문에 얘가 틀렸죠. 뭐가 돼야 됩니까?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I wish 가정법 과거가 돼야 되고. 그러면 언제 말한다? 현재 말한다. 언제 그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를? 현재 그가 돈이 많기를 현재 말한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Had로 고쳐야 되겠죠. I wish he had all the money now. 됐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He had a lot of money만 봤어. He had a lot of money. Had로 고쳐야 돼.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He had a lot of money는. 그는 돈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럼 요 뒤에 올수 있는 말은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게 맞냐? 틀렸다 그러죠, 당연히. 그쵸? 누구랑 누구랑 싸웁니까? 얘랑 서로 싸우죠. 그쵸? 이거는 현재 시제랑 써야 되는데, 이게 과거니까 싸웁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얘를 어디다 집어넣으니까 맞게 됐다? I wish에다 집어넣으니까 이번에는 아까는 야, 이 등신아 이런 게 어딨어 이랬는데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아 이게 맞지 이릅니다. 왜? I wish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기 때문에 현재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 이 친구의 뜻은 이거 틀린 문장이니까 이 친구의 뜻은 그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과거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얘를 이런 식으로 뜯어 고치니까 나는 언제 말한다? 현재 말한다. 그가 언제 돈을 많이 갖고 있기를? 현재 돈을 많이 갖고 있기를. 근데 그는 언제 돈이 많이 없다? 현재 돈이 많이 없다기 때문에 얘하고 같은 문장이구나. I regret, I sorry 이런 거할수 있다 했죠. I regret 뭐 that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He doesn't have a lot of money now 하고 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예, 나는 언제 좀 그렇다. 난 현재 좀 그렇다. 여기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가 언제 돈이 없어서 현재 돈이 없어서 좀 그렇다. 왜 대신 쓸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있다 했죠. 됐습니까? 이게 I wish 가정법 과거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If it rained yesterday, the air would be fresh today. 그래서 자, 이거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뜻을 먼저 쓰는 2번 문제 같은 건 뜻을 쓰는 게 좋겠네요. If it rained yesterday, the air would be fresh today. 그러면 If it rained yesterday가 언제 뭐 한다면 어제 비가 내렸다면 The air would be fresh today. 공기가 오늘은 상쾌 할 텐데 점점점. 그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어제 비가 내린 거야 안 내린 거야? 사실을 여기다 연달아 써볼까요? 사실대로 쓰면
뭐 했기 때문에 어제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어떻지 않다? 오늘 공기가 상쾌하지 않다가 직설법이죠. 어제 비가 내렸으면 오늘 공기가 상쾌할 텐데, 그러면 이거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아니고, 얘는 뭐 어제 비가 내렸다면 오늘은 상쾌할 텐데, 그러면 어제 사실이 아닌 거죠, 이거.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공기가 상쾌해, 안 상쾌해? 오늘 공기가 상쾌하지 않죠? 언제 사실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작문을 할 때, 이 작문의 제목이 뭐예요? 무슨 제목이 뭐일 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이런 표현할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뭐다? 섞였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다? 복합가정법이라는 복합가정법. 됐습니까? 그래서 어제 비가 내렸다면 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일단 밑에 거 먼저 직설법 먼저 해볼까요? 직설법. 어제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because it didn't rain yesterday, the air isn't fresh today가 직설법입니다. 여기는 무슨 시제? 여기는 과거 시제. 여기는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그렇죠? 과거에 뭐 했기 때문에 현재 어떻다.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자, 어제 사실이 아닌 걸 가정할 때 바꿔 쓰면 뭡니까? 가정법. 과거입니까? 과거완료입니까? 과거완료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현재 사실이 아닌 걸 가정하니까 이런 건가? 그래서 어제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가정법 과거완료는 if it 내렸더라면이니까 had rained로 해야 되겠죠. It had rained, if it had rained yesterday. 그다음에 the air would be fresh. 여기에는 가정법 과거니까 가정법 현재가 어딨어? 가정법 과거니까 would 뒤에 동사 would be fresh today. 그래서 혼합 가정법이라고 하고요. 혼합 가정법이라고 했나요? 혼합 가정법. 여기는 had 플러스 bp. 여기는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얘는 had pp니까 과거가 됐고요. 얘는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현재 시제. 나뒀고, 나뒀고.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혼합가정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as if가 무슨 뜻이라고, as if가? as if가 마치 뭐뭐인 것처럼인데, as if 뒤에 동사가 어떤 형태가 오느냐에 따라서 언제 뭐인 것처럼도 되고, 현재 뭐인 것처럼, 현재 뭐가 아닌데 현재 뭐인 것처럼일 수도 있고, 과거에 뭐였던 것처럼일 수도 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가 진도 나오고 있지 않나요? 거기에 what if란 표현 나왔었는데, 오가에 What if는 무슨 뜻이에요? What if we loses? What if we loses because of me? 이거 뭔 소리예요? 만약 나 때문에 우리가 진다면 어쩌지? 뭐 이런 뜻이죠? 오가 어디쯤 하고 있어요? 더 단어하고 있나요? 대화 들어갔나요? 사과 아직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가 들어갔죠? 네? 그쵸, 언제 들어갔어요? 한 일주일쯤 전에 들어갔죠? 그럼 대화 파트도 들어갔겠네요. 그러나 뭐 스포츠 데이가 정말 기대돼 그랬더니, 사실은 나는 좀 걱정되는 걸. 왜? 내가 800m 릴레이의 네스트 러너인데, What if we lose? 아, we lose가 어딨어? We lose because 만약 나 때문에 내가 지면 어떡하지? 우리 팀이 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뭐할 필요 없다 이런 것도 배우고 있죠. 그렇죠? 뭐뭐할 필요 없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너는 뭐 내가 매일매일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뭐 그냥 이기고 지는 게 아니고 그냥 학교 운동회잖아. 뭘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배웠나요? 됐습니까?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고, what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 우짜지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죠. 오케이. 자, 일단 봅시다. 뭔가 틀렸다는 얘긴데요. 일단 써있는 대로 하면 the girl이 뭐 한다? 언제 행동한다? 현재 행동한단 말이지. 이거죠? 현재 시제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가정법이 아닙니다. 그대로의 직설법이에요. 그 현재 행동한다. 지금부터 가정법이 시작되죠. As if 뭐 she doesn't know me. 그냥 여기에 그녀가 행동하는데 마치 언제 모르는 것처럼 현재 나를 모르는 것처럼 현재 행동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여자애가 뭐 지금 현재 나를 모르는 것처럼 나 모르는 사람인 척하고 있다 그렇게 행동한다 이런 얘기니까 얘는 관로하고 뭐라고 써야 되고 as if 가정법 뭡니까? 과거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가정법 과거로 해야지 언제 모르는 것처럼이야? 현재 모르는 것처럼이죠.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되겠다? didn't know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The girl asked as if she didn't know me.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실은을 붙이면 뭐 actually, in fact, 그녀가 무슨 시제에 안다 모른다, 무슨 시제에 안다 모른다, 현재 시제에 안다니까 actually she knows me. 사실은 그녀를 알아요. As if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모르는 것처럼 현재 행동한다. 여기는 현재야. 여기는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모르는 것처럼 현재 행동한다. 됐습니까? 사실은 현재 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If I had had your address, I would have. 뭐, 이게 틀렸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까? would가 뭡니까? 조동사죠. 조동사 뒤에는 뭐에 무슨 형? 동사, 원형이 와야죠. 됐습니까? I would have sent you a card. 그러면 특징적인 부분들을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여기다가 괄호하고 뭐두 부분을 나눠서 괄호하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고 가정법 뭡니까? 애가 생긴 게 이렇잖아. 그래서 뭐 가정법? 과거 완료죠. 언제 사실이 아닌 거? 과거에 사실이 아닌 거. 과거에 거짓말 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내가 뭐 했더라면? 내가 네 주소를 과거에 가지고 있었더라면이죠. 내가 과거에 네 주소를 갖고 있었다면, I would have sent. 내가 언제 너한테 카드 보냈을 텐데? 여기서 괄호하고 뭐?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래서 혼합복합법 아니, 아니 뭐 가정법 아니죠. 그래서 과거에 갖고 있었으면 과거에 보냈을 텐데, 과거에 갖고 있지 않아서 과거에 보내지 못했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ould send.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내가 세모를 할 텐데 왜 세모를 할 거냐면 지금 얘는 이 친구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생각한 거다? 얘를 지금 혼합 가정법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갖고 있다면 과거에 갖고 있었으면 언제 보낼 텐데 현재 보낼 텐데 뭐 굳이 틀렸다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고쳐내지만 답지에는 would have sent겠죠. 과거에 갖고 있었다면 과거에 보냈었을 텐데 과거에 갖고 있지 않아서 과거에 보내지 못했다고요? 지금 이렇게 고치면 과거에 갖고 있었다면 현재 보낼 텐데. 그래서 일단 if I had your 뭐 여기 써 있는 거는 안 쓰겠습니다. 이걸 직설법으로 바꾸면 내가 언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보내지 못했다가 직설법이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직설법이니까 because I didn't have your address죠. 그래서 과거에 보내지 못했다는 I 뭐 couldn't라든지 뭐 I didn't 해도 되고요. I didn't send you a card. 이거는 지금 would have sent였을 때의 직설법으로 바꾼 겁니다. 보냈었을 텐데 보내지 않았다 또는 뭐 내용상 보내지 못했다니까 뭐 이런 거 써도 되겠죠. I couldn't send. 너에게 보낼 수 없었어. 그 다음에 이제 제 지금 이 버전일 때는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혼합 가정법 썼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갖고 있지 못해서 지금 보낼 수가 없다. 뭐 이것도 말이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답지에는 would have sent 거고요. 직설법으로 묶으면 couldn't send.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직설법 과거, 직설법 과거로 표현될 수 있다. 그렇습니까? 뭐 질문사항 있나요? 이런 뭐 서술형 문제니까 이거 외에 다른 답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이거는 답안 됩니까? 뭐 이런 거 없나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if she were not sick, 만약 그녀가 언제 아프지 않다면, 그럼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아프지 않다면이죠. 현재 아프지 않다면 실제로는 아파요. 뭐 이거 뭐 현재 뭐 해석을 써도 되고 여기다가 가정법 뭐다? 가정법 과거다. 현재 아프지 않다면 I would invite 언제 그녀를 파티에 초대할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뭐할 텐데 초대할 텐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현재 아프지 않으면 현재 초대할 텐데 현재 아프기 때문에 현재 초대하지 못한다죠. Because she is sick, I can't invite her to the party 하고 똑같은 뜻. 그래서 가정법 과거고 가정법 과거죠. 현재 아프지 않다면 현재 초대할 텐데 현재 아프기 때문에 현재 초대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 last year 하고 잘 어울리긴 했네요. 내가 언제 말한다? 현재 말하죠. I had gone abroad. Abroad 어디로? Abroad는 얘는 전치사 없이 태어날 때부터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입니다. Abroad 어디로? 해외로. 그래서 go to abroad 하지 않습니다. go abroad. go to home 하지 않죠. go home, go abroad. 얘는 what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품사가 명사가 아니고 날 때부터 전치사 없이 부사다. 투게더자, 뭐 하기 위하여?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언제 말한다? 현재 말한다. 내가 작년에 뭐 하려고 어디로 갔었기를? 직장을 투게더잡 하기 위해,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해외로 갔길 바란다. 그러면 나는 과거,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죠. 작년에, 저, 직장을 얻기 위해서 해외로 갔어, 안 갔어? 안 갔죠. 그래서 이걸 보고 관로하고,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죠.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에 하지 않은 일에 대한, 과거에 자기가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과거에 안 해서.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한다. 가정법 과거 완료에 따라 잘 만들었고요. 이걸 직설법으로 바꾸면 내가 언제 후회한다? 현재 후회한다. 현재 바란다. 과거에 그랬었기를 현재 후회한다. That I didn't go abroad. 언제 안한 행동? 과거에 안한 행동. Last year 하고 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현재 후회한데 과거에 안한걸 후회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게 I wish I had gone 한 단계 더 과거로 가고 있죠. 과거니까 과거 완료로 가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안한 거에 대해서 이게 last year 때문에 I wish 가정법 과거가 아니고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f you had parked here, 여기까지 딱 보고 이걸 보고 가정법 뭐?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냥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자꾸 귀찮지만 가정법이란 말을 쓰는 건 가정 그냥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할때 쓰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없었던 일을 과거 완료에 없었던 일이 아니고요. 과거에 없었던 일을 가정할 때. 그래서 네가 여기에 과거에 뭐 했다면 주차를 했었다면이죠. 과거에 주차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과거에 주차를 했었으면. 그래서, 여기에 파킹 티켓이 주차 위반 딱지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 하고 싶은 말은, 자, 네가 과거에 여기에 주차를 안 했다면, 여기에 가정법 과거 완료죠. 가정, 여기 써놨죠. 가정법 과거 완료. 만약 네가 과거에 주차를 안 했다면, 언제 주차 위반 딱지 안 받을 텐데? 그렇죠. 뭐일 수도 있고, 현재 안 받을 텐데도 가능하죠. 현재 안 받을 텐데도 되고, 언제 안 받을 텐데, 과거에 받지 않았을 텐데, 둘다 가능하죠. 과거에 주차 안 했으면, 과거에
안 받았을 텐데도 말이 되고, 과거에 조차 안 했으면 지금 안 받을 텐데, 또둘다 가능하죠. 근데 칸수로 봤을 때딱 뭐가 좋겠습니까? 칸수로 봤을 때 칸이 세 칸밖에 없으니까 you would not get 하겠죠. you would not get. 그러면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얘는 뒷부분은 뭐가 됐다? 가정법 과거인 거죠. 가정법 과거. 그래서 이거 둘이를 합치면 뭐라 그런다? 혼합 가정법이죠. 혼합 가정법. 과거에 네가 여기에 주차를 했더라면 you would not get a parking ticket. 그러니까 여기가 주차 가능한 공간인 거죠.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히어로가 주차 가능한 공간입니다. 아, 너 여기다 주차했으면 주차위반 딱지 안 받았을 텐데. If you had parked here, you would not get a parking ticket.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누가 언제 뭐 했기 때문에 네가 과거에 여기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너는 현재 뭐 하게 됐다? 현재 파킹 티켓을 겟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네가 과거에 주차 안 했기 때문에는 because you didn't park here 해서 뭐가 됐습니까? 이걸 직설법 뭐가 됐어요? 여기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직설법 과거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would 동사 원형이니까 뭐 물론 not이 있지만 그러니까 직설법 현재가 돼야 되겠죠? you가 뭐 하게 된다? get a parking ticket. 그래서 너뭐 하게 됐다? 파킹 티켓을 얻게 되었다. 됐습니까? 혼합 가정법이라고 한다 이런 거.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직설법 과거고 직설법 현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현재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럼 이런 거를 가정법으로 바꿀 때는 혼합 가정법이고 이게 if로 바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됩니까? not이 없어지고 head 플러스 pp 해야 되니까 head parked here가 되는 거죠. if you had parked here 네가 과거에 여기 주차를 했었더라면 과거에 주차 안 했지만 너는 현재 받지 않을 텐데 would not get a parking ticket 점점점 받지 않게 될 텐데 됐습니까? 혼합가정법 가지고 문법적인 표현을 할수 있냐. 그러면 뭐 without water we could not live.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 언제 물이 없다면인지 모른다 했죠. 현재 물이 없다면일 수도 있고 과거에 물이 없었다면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could not live가 보이니까 언제 물이 없다면인 거야 이거? 현재 물이 없다면 왜 여기에 어떤 형태를 따르고 있다? 가정법 뭐를 따르고 있다? 과거를 따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가정법 과거니까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다? If it were not for water로 바꿀 수 있다. If it were not for water, we could not live. 물이 현재 없다면 현재 살수 없을 텐데. 그래서 물 덕분에 언제 살수 있다? 현재 살수 있다. 직설법으로 바꾸면 thanks to water, we can liv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 네가 시간이 있다면 만약 참 네가 시간 있으면 나는 너와 함께 스키 타러 갈 텐데 언제 시간 있다면 여기다가 이런 말 없어도 이런 거 생각하라 했죠. 현재 시간이 있으면 나는 언제 너와 함께 스키 타러 갈 건데 현재 또는 미래에 스키 타러 갈 건데 그러면 이거 앞부분도 가정법 과거고 뒷부분도 가정법 과거죠. 혼합가정법 쓸 필요 없고요. If you had time이라고 가정법 과거를 잘 따르고 있고 I'll go skiing with you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학생이었을 때더 열심히 공부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언제 바란다? 언제 바란다? 언제 바란다? 언제 나는 소망한다? 현재 바란다? 언제 더 공부해? 더 열심히 했었기를 과거에 열심히 했었기를 그러면 이거는 I wish 가정법 뭐로 해야 돼요? 과거 완료로 표현해야겠죠.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바라는 건 현재야. 후회하는 것도 언제야? 현재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I had studied harder when I was a student. When I was a student는 아까 나왔던 뭐처럼 last year처럼 똑같이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무슨 시점이야? 다 과거 시점이니까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로 해야 되겠죠.
I wish I had studied harder when I was a student. 이걸 직설법으로 바꾸면 나는 언제 후회해? 현재 후회하죠. 그쵸? 난 현재 후회한다. I'm sorry. I regret that. 언제 열심히 공부 안 했어? 과거에 열심히 공부 안 했죠? 과거에 안 했다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 I? 야, 뭐야? Didn't? 뒤에 동사 원형이겠죠. Study harder. 그리고 나 얘는 똑같이 쓰면 됩니다. 얘를 가지고 When I was a student를 어떻게 바꿀 생각 필요 없어요. When I was a student. 학생이었을 때 그대로 쓰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나는 현재 후회해. 나는 언제 말해? 현재 말해. 언제 뭐 했기를? Had 플러스 PP지만 자전법 과거 완료는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 됐습니까? 자, 3번 문제는 해석을 딱 봐도 관로하고 이건 뭐다? 혼합가정법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혼합가정법. 그래서 만약 과거인 어제 비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현재인 지금 방에서 수영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 if it hadn't rained yesterday. 그쵸? 어제니까 had pp랑 잘 어울리고요. we could swim이랑 잘 어울리죠. 수영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얘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이 부분은 과거 완료니까 직설법 과거가 됐고, 얘는 c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무슨 시제가 돼요? 현재 시제가 되죠. 그래서 어제 비가 왔어, 안 왔어? 왔죠. 그래서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시제용할 수 없다는 게 똑같은 표현인 거죠. Because it rained yesterday가 되는 거죠. 직설법으로 왔고요. Because it rained yesterday, we can't swim in the River now 하고 같은 뜻이죠. 그래서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못해. 과거에 안 그랬으면 지금 뭐할 텐데. 그래서 혼합가정법,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가 섞여 있는 혼합가정법이죠. 그러니까 얘는 과거고 얘는 현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엄마가 마치 지난밤에 유령을 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걸 일단 제목부터 쓰면 이거는 뭡니까? As if 하고 끝까지 써야죠. As if 뭐예요? 가정법 뭐예요? 이제 갈래길 두 개가 있죠. 가정법 뭐예요? 과거입니까? 과거 완료입니까? 과거 완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엄마가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이죠. 이 부분은 가정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그 엄마가 현재 보인다. 마치 언제 유령을 본 것처럼 과거인 어제, 무게의 과거인 어제가 보이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랬습니까? 그래서 Mom looks as if she had seen a ghost last nigh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랬습니까? 그리고 여기다 actually를 덧붙이면 사실은 엄마는 무슨 시제에 고스트를 봤어, 안 봤어? 무슨 시제에? 그래서 과거 시제 안 봤다. Actually, my mom, she didn't see a ghost last night. 하고 이 뜻이 이 속에 들어있다.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잘 맞았죠? 핵심이 없었죠? 그다음 계속해서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억만장자이기를? 그래서 이걸 보고 I wish 가정법 뭐예요? 당연히 과거죠. I wish 가정법 과거. 그래서 I wish I were billionaire 하면 되겠죠. Actually가 아니지 작년에는. I'm sorry that I am not a billionaire 하고 같은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그녀는 마치 언제부터 지난주부터 아팠던 것처럼 그녀가 언제 보여요? 현재 보이죠? 언제 아팠던 것처럼. 그래서 얘는 as if 두 갈림길 중에서 뭐예요? as if 뭐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죠.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아팠던 것처럼 현재 보인다. 그래서 she looks as if she had been sick since last week.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She looks as if she had been sick since last week. 이렇게 표현이 되었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시간이 많습니다. 좀더 했어. 얘는 왜? 야, 선생님은 뭐야? 먼저 섞은 다음에 친구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먼저 섞은 다음에 내가 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야 된다. 뭐 하는 게 중요한 건 뭐. 오케이. 얘는 왜? 할 준비했어요. 얘는 왜? 뭐를 잡아야 되는 거였어? 뭐 궁금한 거 없습니까? 다음 시간에 실전 테스트 초면 개시면 되겠습니까? 나 아직도 뭘잘 모르겠다. 뭐 if it were not for, if it has nothing for 이런 것도 다 익혔죠? 뭐 그런 건 입이 하는 거라 그랬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입이 주는 거지. 내가 뭐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야 외워. 내가 옆에서 계속 뚱알뚱알 해줄 수 없잖아. 니들이 뚱알뚱알뚱알 하면서 외우는 거죠. 네, 그래서 원리를 이해했으면 좋아요. 영어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 수학은 한 가지, 사실은 수학은 한 가지만 잘하면 돼. 이해 잘하면 돼, 이해. 뭐 거기에 조금 디테일하게 뭐 문제 풀이하는 속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근데 크게 봤을 때 수학은 이해와 암기라고 볼 수 있죠. 이해와 암기. 그렇죠? 영어도 똑같네요. 이해와 암기죠. 이해와 암기.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if it has not been for 이런 건 통째로 그냥 if it were not for 이런 것들 그냥 튀어나오게.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가정법 뭐다라는 사실 수 있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이 30 며칠 정도밖에 안 남았죠. 뭐 학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 뭐 40일 플러스 마이너스 한 4, 5일쯤 됩니다. 곧 오케이. 니들은 사과부터 시험 보기 들어가냐? 오케이. 사과 수업은 뭐 동영상에 다 있으니까 그 따로 수업은 안 할 거야. 따로 보고 공부하시고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던 어느 부분이냐? 분사 파트 계속 이어서 반복 갑니다. 그 다음에 니들 오감 들어갔으면 분사 문법도 수업했습니까? 오감 문법에서 분사 수업했습니까? 하고 있는 중인가요? 하고 있는 중이야. 아직 안 했어. 했어. 셋 중에 하나잖아. 뭐 뻔한 거 아니야? 어? 아직 안 했어? 하는 중이야? 끝냈어? 뭐 입에서 후루룩 틀어주고 끝냈어? 응? 니네 반은? 하는 중이야? 그래서 뭐 선생님 설명하고 학교 선생님 설명하고 비교해서 아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거구나. 뭐 선생님마다 설명하는 건 방법은 다 다릅니다. 아 이게 그걸 말한 거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공부하는 것보다 두 번 공부하는 게 좋고요.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얘기 듣는 것보다 다른 사람한테 다른 식의 설명을 듣고 아 이게 그걸 다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이해도와 이런 것들을 높이는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포커스 21부터 문제 풀이 할 차례예요. 그래서 뭐 분사 구문의 의미다 뭐 시간 이거를 뭐 굳이 막 하고 있는데 여기에 20일부터 선생님이 한꺼번에 정리했었습니다. 포커스 20일부터 22까지 두 개를 한꺼번에 했고 이게 전부 다 분사 구문은 무슨 절이 분사 구문 된 거라는 설명이냐? 부사절이 분사 구문 된 거다라는 설명이 포커스 21과 22의 뭐 시간, when에 대한 대답, 뭐 이유, why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 do 뭐. 그다음에 부사절이 총 6가지 종류가 있었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과 조건, 양보. 이 두 가지 부사절. 부사절이 분사 구문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갈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
뭐 답은 무지하게 쉽습니다. 그렇죠. Playing soccer. Peter hurt his leg죠. 그러면 이건 축구한다. 피터가 다리 다쳤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보이면 될까요, 여러분들? 접속사 생각해 오라 했잖아요. 뭐가 보입니까? 바로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뭐가 보여요? While이 보이죠, while. 그래서 여기에 while이 보이니까 여기는 while이 있으면 자연스럽고 뭐 하는 동안 뭐 했다죠? 자, 이게 왜뭐 하는 동안 뭐 했다냐? 이 hurt 몇 번째 녀석이에요? hurt 3단면식 hurt 내가 뻔한 거 아니야? 두 번째 녀석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시제에 축구하는 동안 과거에 축구하는 동안 과거에 다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축구한 사람하고 다친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니까 여기에 뭐가 없어졌어? 피터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뭐다? While Peter 그 다음 거 쓰기 전에 얘 한번 쳐다봤죠? 그쵸? 그 다음에 문장 전체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야? 이러다가 이랬다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얘는 어떻게 바뀌면 되겠어? While Peter was playing soccer 나 피터 또쓸 필요 없으니까 여기는 뭐 히로 바꿔도 되겠죠. 아 나는 여기 피터 쓰고 싶은데?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해. 종속절은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뭐 이래야 되겠죠. Peter hurt his leg while he was playing soccer.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접속사는 뭐가? While이 적합해 보인다. 뭐 하는 동안 뭐 했다. 축구하는 동안 다쳤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and me, my daughter opened her birthday present. 뭐 여기 답은 간단하죠? 뭐겠어요? Smiling at me죠. Smiling at me, my daughter가 뭐 했다? Opened 했다. Her birthday present. 그래서 나를 향해 미소 짓던 내 딸이 그녀의 생일 선물을 열어봤다. 됐습니까? 뭐 이것도 방금 그 그림이네요. 그래서 그럼 여기 뭐겠어요? 이거죠. 그래서 뭐 하는 동안 뭐 했다? 뭐 이거 근데 이거보다는 좀더 뭐가 좋겠다? 뭐 이게 좋겠네요. 됐습니까? 미소 지으면서 동시동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건 사실은 이것도 동시동 뒤에 나오긴 하는데 동시동작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없어진 녀석 되살려야 되니까 이 컨트롤 C 잠깐 해놓고요. 그래서 얘는 while my daughter 그 다음에 여기 opened 쳐다봤죠? 그러니까 여기는 warm 되겠다. 친절 버전 While my daughter was smiling at me, she opened her birthday present. 뭐 하면서 뭐 했다? 나를 향해 미소 지으면서 선물을 열어보았다. 이런, 마찬가지 아까 그랬던 이런 느낌이죠. 뭐 하면서 뭐 했다? 미소 지으며 열어보았다. 됐습니까? 친절 버전이 그래서 이거다. 답은 smiling at me. 그 다음에, 뭐, a boyfriend Judy was lonely.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뭐 이거겠죠 이거 doing에다가 not 넣으면 not doing 한다 했으니까 not having a boyfriend겠죠 not having a boyfriend Judy was lonely 오케이 그럼 남친 없다 Judy가 외로웠다죠 남친 없다 그러면 여기에 관로하고 뭐겠어요 여기에 사라진 건 뭐겠어요 because죠 because 그럼 이제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because 같이 사라진 놈 because랑 같이 사라진 놈 되살려놔야죠 because Judy 그 다음 요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누가 좌우합니까 얘 한번 쳐다봤죠 그쵸 그럼 여기에 not having은 뭐가 되겠어 그쵸 didn't have죠 because Judy didn't have a boyfriend 그래서 나 과거에 남친이 없어서 과거에 쓸쓸했다. 뭐 주디 계속 나오기 귀찮으니까 주디는 시로 바꾸면 되겠죠. 물론 여기에 있는 주디를 놔두고 싶으면 얘를 뒤로 보내셔도 되고요.
뭐 대소 문자는 뭐그 정도는 붙일 수 있겠죠. Today was lonely because she didn't have a boyfriend. 그래서 언제 외로웠다? 과거에 외로웠다. 언제 남친 없어서? 과거에 남친 없어서.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문장은 이런 문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문장. 언제 없어서 언제 외로운 거야? 현재 없어서 과거에 외롭습니다. 미리 외로운 건가요? 이런 건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할때 배웠습니까? 접속사 배울 때 배웠죠. 접속사는 몇 문장이 몇 문장 되기 때문에 두 문장이 한 문장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항상 신경 써라? 시제일치를 신경 써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게 분사구문으로 되는 과정을 보면 일단 남친 없는 사람하고 외로운 사람하고 같으니까 칼질 두번 하죠.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이 분사가 되면 되는데 뭐가 들어있으니까 not이 들어있으니까 not having a boyfriend 주기거든요. 그렇습니까? 남친 없어서.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분사구문이라는 문법을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분사구문 중에서 그래도 좀 양심이 남아있는 게으른 놈들은 어떻게도 만든다? 분사구문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Because not having a boyfriend, Judy was lonely. 이렇게도 분사구문 만들기도 합니다. 조금 양심적인 거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뭐, 물론, 뭐, 이런 거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가 살아있는 분사구문도 있다? 얘를 보고 무슨 사라 그래요? 접속사라 그러죠.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구문도 존재합니다. Because not having a boyfriend. 이런 분사구문도 있습니다. 물론 뭐 아주 게을러 터진 놈은 그냥 이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네가 알아서 생각해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특히 이렇게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구문 같은 경우에는 도 같은 애들, 얼도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살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답은 traveling in Europe이겠죠. traveling in Europe. I saw many historical sites. 그래서 뭐 유럽 여행하다라는 뜻에서 다짜 떼버리겠죠. 유럽 여행하다. 이거 못 썼냐? I saw 나는 많은 뭐를 봤다. 역사적 장소들을 봤다는 얘기죠. I saw many historical sites.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곳을 봤다는 얘기일까요?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뭐 이런 데겠죠. 그러니까 historical site를 봤다. 그러면 얘는 여기에 뭐가 보여요? 뭐 뻔한 거 아닌가요? Why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동안 유럽 여행하는 동안 나는 많은 역사적인 장소들을 봤어. 그러니까 while 그 다음에 여행 다닌 놈하고 본 놈하고 같으니까 얘까지 살려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 찾아봤으니까 여기에 얘는 어떻게 바꾸면 되겠다? While I was traveling 하면 되겠죠. While I was traveling 유럽을 여행하는 동안 나는 많은 historical site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분사구문 되는 과정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얘 뭐가 되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지난 시간에 그쵸? 얘도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배웠죠. 그니까 traveling in Europe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그니까 그 다음 밑에 부분은 분사구문으로 바꿔 써라. 그러면 as가 몇 가지 as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그쵸? 두 개는 바꿔 쓸수 있고 하나는 자신만의 고유한 뜻이죠. 뭐세 번째 건 뭐예요? 뭐뭐처럼 뭐뭐한 대로 이렇게 있어요. as I said 내가 말한 대로 이런 거. 그 다음에 because로 바꿔 쓸 때도 있고 when이나 while로 바꿔 쓸수 있는 because로 바꿔 쓸수 있으면 reason의 as라고 있고요. when이나 while로 바꿔 쓸수 있으면 time의 as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Okay, as they had no money, they couldn't buy that ring.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는 거다? Because죠. 그들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저 반지를 살 수가 없었다. 그럼 돈 없었던 놈하고 살수 없었던 놈하고 같으니까 칼질 두번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분사구 먼저 하면 되겠다. Having no money. Having no money, they couldn't buy that r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since I was ill, I could not take a walk. since가 뭐뭐 이후로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because로 바꿔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선 because죠. because I was ill 뭐 sick하고 비슷한 뜻이죠. 내가 아팠기 때문에
무슨 시제에 앞봤기 때문에? 과거 시제에 앞봤기 때문에. 과거에 없어서 과거에 못 썼다 하고, 과거에 아파서 과거에 뭐할 수가 없었다. 과거에 could not take a walk, 산책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팠던 사람하고 산책할 수 없었던 사람 같으니까 관리를 두번 하고 뭐 하면 되겠다? Being ill 하면 되겠죠. Being ill, I could not take a walk. Being은 뭐할수 있다? 횡령할 수도 있다. Ill, I could not take a walk 까지도 가능하다. Being ill, I could not take a walk.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she opened the box, she found it empty.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뭐 했을 때, 무슨 시제에 뭐 했을 때, 과거 시제에 상자를 열어봤을 때 그녀는 found it 뜻이 뭡니까? 오케이, 이거 몇 형식입니까? 5형식이고 오케이, 5-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She found it empty는 5-A에요, 5-B에요, 5-C에요. 그렇죠, B죠. 뭐하고 똑같은 구조? Make A 어떤 하고 똑같죠. 우리가 O 형식을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 근거가 전부 다 목적격 보호에 따라 달라졌죠. 5-A는 뭐였습니까? call AB,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 B, make A 어떤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 O-C는 다시 1과 2와 3으로 나뉘죠. 일반적인 뭐, want A to do. 그 다음에 사역동사, make A to, have A do, let A do, help A to도 되고, do도 되고. 그 다음에 뭐, C, A, do도 되고, doing도 되고. 됐습니까? 뭘 다뤄봤죠? 단 조건은 얘가 이 행동을 한다라는 뜻일 때, 능동의 의미일 때,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그녀는 그것이 더 박스 대신 왔죠. 상자가 뭐 했음을 깨달았다. 비어 있음을 깨달았다. 상자에 열어봤을 때 비었네 라는 사실을 눈치챘다. 파운드 했다. 오케이, 그래서 열어본 사람하고 파운드 한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칼질 두번 하고 뭐 하면 되겠습니까? 오프닝 더 박스 하면 되겠죠. 오프닝 더 박스. 됐습니까? 상자 열어보면 봤을 때뭐 상자 그러니까 여기 because일 수도 있고요, when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열어봤기 때문에 비어 있는 거 알게 됐다. 열어봤을 때 비어 있는 거 알게 됐다. 뭘 해도 크게 뭐 다른 건 아니죠. 그 다음에 after he took off his coat, he jumped into the river. 뭐한 다음 뭐 했다? 코트를 벗은 다음 강으로 뛰어들었대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벗은 사람하고 뛰어든 사람하고 같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taking off his coat 하면 되겠죠. Taking off his coat, he jumped into the river. 그 다음에 길을 건너갈 때넌 조심해야 돼. 그러면 자, 우리가 원래 이 분사 구문을 배우기 전에 배웠던 표현은 네가 길 건널 때 네가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네가 길 건너갈 때 when you cross the street you should be careful 이거죠. 그렇죠? 네가 길 건너갈 때 when you cross the street you should be careful. 그리고 절대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요? 네가 길 건널 때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은데요? When? 그렇죠? 이렇게 묻겠죠. 제가 언제 조심해야 됩니까? When should I be careful? 그랬더니 언제 조심하래요? When you cross the street. 네가 길 건너갈 때.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왜에 대한 대답이니까 버르장머리 없이 뭐 하지 마라 이런 짓 하지 마라 라는 거 아시죠? 됐습니까? 네.
자, 그렇고요. 이제 뭐 칼질두번 하면 되겠죠. 크로스 하는 사람과 should be careful 해야 될 대상이, 아, 이 주체자가 주어가 똑같죠. 날라가고, 그다음에 얘는 뭐 시작할 거니까 crossing the street, you should be careful 이러면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얘가 거꾸로 분사 구문이 아니고 친절 번호로 바뀌는 거. 이거 길 건넌다. 뭐 이런 게 원래 없죠. 여러분들이 수술해야 되는 거죠. 길 건넌다 조심해야 된다. 아, 길 건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길 건널 때 조심해야 된다. 아, 여기에 뭐가 보여요? 이 앞에 when이 보여요. 그래서 when you 한 다음에 이런 거 보이네. 동사가 이렇게 됐으니까 when you crossed가 아니고 when you was crossing도 아니고 when you cross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긴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When you cross the street가 분사구문 되는 과정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 됐습니까? 자, 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요. 그쵸? 선생님이 두 번째 쓴 문장을 일부러 틀리게 쓴 거죠. 그쵸? 어디가 틀렸나요? Cross the street and you can go there.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 친구 뭐입니까? 그쵸? 얘를 보고 뭐라 그러죠? 세 글자로 땡땡사라 그러죠? 접속사라 그러죠? 그쵸? 그럼 얘가 접속사가 있단 얘기는? 얘가 분사 구문으로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왜? 뭐가 아니란 말이야? 부사절이 아니었던 녀석이란 말이야. 그러면 crossing the street and you can go there. 이건 어떻게 붙여야 될까요? 당연히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왜 이렇게 고쳐야 됩니까? 이게 결국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길을 건너세요. 그러면 너는 거기에 갈수 있습니다. 이거잖아. 이거는 명령문 플러스 엔드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냐? 선생님이 오늘 열심히 야, 열심히 아니고 그냥 뭐 선생님이 뭐 열심히 하는 거 봤으니까 대충대충 하지 뭐. 그렇잖아요. 이제 곧 5가 뭐 본문 아직 안 들어갔죠? 곧 들어갈 건데요. 뭐 이런 거 나옵니다. 필링 feeling, 뭐였더라? feeling nervous. feeling nervous, this was carefully studying, 아, was studying, carefully studying her notes in her chair.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모함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뭐하고 있는 그녀의 의자에 앉아서, 그녀의 쪽지를, 그녀가 쓴 것을, 뭐, 아주, 뭐 세심하게, carefully하게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문장이거든요. 여긴 당연히 뭐가 와야 돼? feeling nervous가 와야 돼. feeling nervous. 그리고 얘 친절 번호를 바꾼 뭐다? though, this was, 아, this felt nervous네. though, this felt nervous. 비록 지수는 뭐 했지만, 긴장감을 느꼈지만, 세심하게 공부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친절 번호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인가? 그 전인가? 그 다음인 것 같다. 네, 그 다음에 보면 뭐 어떤 의미가 나오냐면 뭐 발로 이렇게 막 뭐하고 이렇게 막 스탠드 톨이란 표현 단어할 때 익혔죠. 스탠드 톨 뭐하다 자신감 있게 서는 거죠. 자신감 있게 서 있는 거. 그래서 뭐네 다리로 네두 다리로 뭐 하면 뭐 자신감 있게 서 있으면 그러면 그러면 아 그리고 아 자신감 있게 니두 다리에 서라. 그리고
두어라. 네 손을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허리 있는 데다가 힙이 있는 데다가 두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네두 다리로 다리를 벌린 채로네. 그렇죠. 서 있어라. 다리를 벌린 채로. 그리고 뭐 해라. 너의 손을 두어라. 어디에다가? 너의 옆구리에다가 두어라.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뭐 다리를 이렇게 좀 약간 벌리고 이렇게 서 있어라. 그리고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해라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써야 되냐면 이번에는 스탠드가 와야 돼. 왜냐면 뭐 하세요 해놓고 여기 접속사 엔드 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과에서 뭐 ing로 시작하는 거 무지하게 보인다. 무조건 ing 모르고 앉았으면 큰일 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떨 때 분사구문을 쓰고 어떨 때 분사구문을 쓰면 안 되는지 이런 것도 꼭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길을 건너세요. 그러면 너는 거기 갈수 있어요. 그럼 영문으로 해야지 뭐. 됐습니까? 근데 이거 뭐예요? 언제 조심해야 된다고? 길 건널 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when you cross를 바꿔놓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결국 계속해서 선생님이 얘기한 적 있어. 니들 고등학교 문법 문제가 내신 시험에는 문법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뭐 많아야 두세 문제야. 근데 내신 여러분도 어차피 내신으로 대학 갈거 아니야? 문법 문제가 한 대여섯 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문법 같은 것들 할때 문법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의 형태에 대한 걸 제일 많이 낸다? 동사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적절한가라는 게 제일 많이 나온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사가 어떤 형태로 그 자리에 있는 건다 이유가 있고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얘가 이꼬라지로 있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쭉 생각하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공원으로 뭐야 너 말고 너 내가 공원으로 걸어가는 동안 뭐 빨간색 차를 봤네요. 그쵸? 그러면 뭐 이거 답은 간단하죠. Walking to the park죠. Walking to the park I saw a red car. 답은 이럴 거고요. 얘를 친절 버전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데요. 얘 해석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해석이죠. 이런 해석이니까 뭐 이런 그림 그려질 거고. 그쵸? 그럼 이 앞에는 뭐가 보입니까? While이 보이죠? 그쵸? 그리고 얘 쳐다봤으니까, 그쵸? 얘는 어떻게 되면 되겠다? I was walking. 안 되겠죠? 아이고, K 없었네. 그래서 while I was walking to the park, I saw a red car. 이것을 분사구문 되는 거 뭐, 걸어가던 놈하고, 그 다음에 본 놈하고 같으니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면 되는데, being이 되면 되는데, 얘가 동명사야. 얘둘중 뭐,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현재 문서잖아. 그렇죠. 얘가 얘 뭐, 이 워킹이 비잉의 뒤통수 꾹꾹 찌르면서 나도 뭐거든? 나도 분사구문이거든. 아니 나도 분사거든. 분사구문이 아니고 분사거든. 비잉 없어지고 워킹 투더 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해석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학교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언제 학교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가 현재 학교 근처에 살기 때문에 누가? 그가 항상 가장 먼저 도착한다. 그러면 뭐 이거 두 문장으로 하면 because he fact죠. 그래서 현재 시제 lives near the school인가요? because he lives near the school. he가 always arrives first. 이런 문장이고. 그러면 이제 얘랑 얘 없어지겠죠. 그쵸? 그러면 lives가 뭐가 되면 되겠다? Living near the school, he always arrives to us. 그래서 집 근처 산다, 항상 가장 먼저 도착한다. 그러니까 얘를 보고 이 해석을 떠올릴 수 있고 여러분들 눈에는 여기에 뭐가 보여야 된다? 이렇게 because가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분사구문에 중요한 거다. 해석이 다써 있으니까 우리가 일을 끝낸 후에 수영하러 갔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끝냈다는 뭐야? 우리가 그 일을 끝냈다. We가 뭐 했다? We가 뭐 했다? Finished 했다. 무엇을? 우리들의 일이네요. Our work라는 문장과 그 다음에 We가 뭐 했다? We가 went swimming 했다. 그 문장 합치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을 끝낸 후에니까 여기다 접속사 뭐 붙이고 After we finished our work 한 다음에 여기다 심표하면 되겠죠. We went swimming. 됐습니까? 그러면 일 끝마친 사람하고 수영하러 간 사람 같으니까 칼질 몇 번? 두번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고치면 되겠다? Finishing our work, we went shopping. We went swimming.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원래 문장이 뭐였는지, 뭔가 시제 일치 같은 것들. 왜 finished가 됐지? 아, went잖아. 끝낸 다음에, 끝난 것도 과거고. 과거에 끝낸 다음에 과거에 가로 갔네. 분사 구분 되는 과정은 거꾸로 칼질칼질 동사를 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몰아서 그가 어린이이기 원래 문장들 친절 버전으로 다뭐 아주 친절하게 주어 동사 계속 살려내면서 어린이이기 때문에 누구는 그는 뭐할 수가 없다 운전할 수 없다. 오케이. 그러면 그가 어린이이기 때문에 because as since he is a child 뭐 하면 되겠죠? because he is a child he can't drive a car 하면 되겠죠? Because he is a child, he can't drive a car. 그러면 child인 사람하고 can't drive a car 하는 사람 같으니까 because 이상하게 썼네요. 뭐 이러면 알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 하면 되겠어? Being a child, he can't drive a car. 이렇게 분석으로 만들면 되겠죠. 맞습니다. 거꾸로 가는 과정을 잘 보세요. Because he is a child가 어린이인 사람하고 운전 못하는 사람하고 같으니까 칼질 두번 하고 동사를 ing 처리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의 의미 조건 양보. 그래서 조건절을 분사 구문으로 아주 근친절하게 접속사까지 없애고, 그러니까 접속사까지 없앤다는 얘기는 although나 do 같은 것을 없애고 만들면 제일 짜증납니다. 쉽게 해석되는 문장은 별로 짜증이 안 나는데, 조금 어렵고, 단어가 어렵고, 해석이 어려운 문장인데, 그게 뭐야, 양보절이었네. 양보절이었는데, 그걸 분사구문까지 만들면, 그게 제일 짜증나요. 해석도 어려운데, 분사구문까지 만들면. 오케이. 그래서, if you meet Grace, you will like her. 그래서, 뭐 한다면, 네가 언제 Grace 만난다면, 네가 언제 그레이스 만난다면 언제 만나면 언제 좋아할 것이다요. 미래에 만나게 되면 미래에 좋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문제가 틀렸죠. 여기 will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헛소리 하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대신하죠. 만약 네가 그레이스를 미래에 만나게 된다면 미래에 좋아할 거야. 그래서 두개 날라가겠고 뭐 하면 되겠다. 답은 쉽죠. 뭐 하면 됩니까? meeting grace. 됐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고 잘못 표현됩니까? Meeting Grace and you will like her. 이건 무슨 뜻이야? 무슨 얘기하고 싶었어? 뭐 해봐라. 그레이스 만나봐라. 무슨 뜻, 뭐, 어떻게 대화를 했어, 얘는. 그러면 너는 그녀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뭐 플러스 앤드야, 이거. 뭐 플러스 앤드야. 뭐 플러스 앤드야. 명령문 플러스 앤드죠. 그레이스 만나봐. 그러면. 이거 그러면이라고 해석되는 경우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쵸? 그레이스 만나봐라. 그러면 너는 그녀를 좋아하게 될 거야. 명령문 플러스 앤드는 뭐로 바꿔 쓸수 있었더라? 일어나 now and you can catch the bus. 뭐 해라. 지금 일어나라. 그러면 너는 뭐할수 있다. 버스 탈 수가 있다. 그쵸? 이거하고 같은 거 아니지? 이거하고 같은 게 뭐였더라? 이거하고 같은 게 뭐였더라?
혹시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그렇죠? 만약 네가 지금 일어난다면 너는 그 버스를 탈수 있다. 지금 일어나세요. 그러면 지금 버스 탈수 있어요. 갔죠? 그렇죠? 그러면 또 얘하고 똑같은 게 뭡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getting up now, you can catch the bus. 하고 같은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접속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접속사 있죠? 이게 세 녀석이 전부 다 똑같은 문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일어나. 그러면 버스 탈수 있어. 만약 지금 일어나면 버스 탈수 있어. 지금 일어난다. 너는 버스 탈수 있다. 아, 이거. 만약 네가 지금 일어난다면. 문장 부분이구나.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틀리고? 이 문장은 이렇게 해놓으면 틀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문장은 어떻게 하면 틀린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됐습니까? 얘는 조건절을 뭐 만들었으니까? 조건절을 분사구문 만들었으니까 접속사는 여기 있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중3이니까 이제 이전에 배웠던 문법들이 다 소환됩니다. 그렇죠? 우리 조건 문장을 분명히 배웠어요. 그렇죠? 맞죠? 자, though he worked hard, he didn't become rich. become rich. 그러면 여기에 do가 없다 치고, he worked hard. 그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다? 그가 과거 시제에 열심히 일했다. he didn't become rich. 그는 뭐 했다? 그는 무슨 시제에 뭐 했다? 과거에 부자가 되지 못했다죠. 그럼 열심히 일했으면 부자 되는 게 자연스러운 순리죠. 근데 여기에 부자가 안 됐다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있다? 양보의 부사절 더고요. 그쵸?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 여기 do 빼고 뭐 하면 돼? 여기다가 but 해도 되죠. 그쵸? He worked hard but he didn't become rich. 근데 이렇게 하면 분사구문 못 만드니까 다시 분사구문 만들 수 있으면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하면 됐다? Working hard, he didn't become rich. 그러니까 이거 답을 지금 답 쓰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Working hard, he didn't become rich. 근데 문제는 뭐라고? 위에 문장이 없는 상태에서 Working hard, he didn't become rich를 여기에 뭐가 보여준다? 여러분의 도가 보여준단 말이야. 열심히 일한다, 부자 안 됐다. 아, do, he worked hard를 바꾼 거구나. 양보의 부사들을 분사구문 만든 거구나. 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자, he is honest. 솔직하다죠? He is not smart at all. 그는 이거 error의 뜻은 전혀라 했죠, 전혀. 부정어를 강조하는 때 쓰는 error를 했습니다. 전혀 똑똑하지가 않다. 그럼 뭐, 솔직한 데다가 어쩌면 좋겠다? 똑똑하기까지 하면 좋겠는데, 솔직은, 아, 애가 참 솔직해. 근데 애가 좀, 머리가 안 좋아.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언어고요. 날라가고, 날라가고, 뭡니까? being honest. Being honest, he is not smart at all. 됐습니까? Being honest, he is not smart at all. 보고 이 문장에 although가 생각나줘야 된단 말이에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아 이거는 뭐 과외 뭐 이건 지나간 거긴 한데 여기에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꿨다 치자. 그러면 어디를 뭐로 바꿔줘야 되나요? His honesty가 뭐예요? 그의 솔직함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아니고 뭐가 와야 됩니까? 이거 배운 적 있죠? 그렇죠? 한번 길어봤자 이거죠. 그것에도 불구하고 할 때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는 양보의 부사구라 그랬어요. 양보의 부사구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직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문장이나
이 문장이랑 똑같죠. 얘는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죠. 얘는 전치사가 아니고, 아까 despite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만 오고요. although나 do나 even though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와줘야 되겠죠. 이런 것도 배운 적 있죠? 됐습니까? Okay. Being honest.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양보의 부사들이 분석문되어 있으면 제일 짜증난다 그랬어.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나마 뭐 해석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솔직하다, 똑똑하지 않다 전혀. 그러면 아, 이 안에 뭐 있구나. 비록 솔직하지만 똑똑하지는 않다. 여러분들 여기는 안 보이지만 도어 같은 게 이렇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걸 틀리게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 이렇게 버 넣는 순간 틀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걸 맞게 고치려면 버스를 고치지 않는 상태에서 얘를 맞게 고치고 싶으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He is honest, but he isn't smart. 이렇게 되겠죠. 접속사가 있으니까 두 문장이 돼야 돼. 두 문장. 접속사를 건들지 말라며. 그럼 문장과 문장이 와요. 접속사가 없어. 그러면 여기에 비록 솔직하지만 똑똑. 아, 이게 비록이란 말을 넣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유 귀찮아 뭐 없어져 그래? 그럼 무슨 구문? 문사구 뭐야? 캔문 캔문이 이런 식으로 문사구문 솔직하다 안 똑똑하다 아 비록 뭐뭐이지만 여기 얼도가 있구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if they don't study harder, they will fail the test. 그렇죠. 만약 그들이 뭐 하지 않는다면, 이거, 여기 would로 고치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안 됩니까? 이거는 뭐가 아니라 뭐다. 얘는 뭐가 아니라, 가정법이 아니라 뭡니까? 이런 거 보고. 조건문이라 했죠. if가 들어가는 건 가정법이나 조건문이나 똑같지만, 조건문에는 if 전에 무슨 시제? 현재가 미래 시제에, 그 다음에 여기는 미래 시제가 오죠. 미래나, 뭐, will이나 can, would나 could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언제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언제 시험을 망칠 것이다? 미래의 시험을 망칠 텐데, 점점점 아니라 했어. 망칠 것이 다. 조건의 부사절이죠. 그러면 날라가고 날라가고 날 있으니까 뭐 하면 되겠습니까? Not studying harder 하면 되겠죠. Not studying harder. They will fail the test. 그러니까 지금 if they don't study harder, they will fail the test는, 이건 쉬운 버전이죠. 그쵸? 자, 뭐 보이면 뭐가 생각나야 돼? If not은 뭐라 했어? If not은? 뭐또 얘기해야 됩니까? 당참 뭐, 당체, 복습을 안 하십니까? Unless they study harder, they will fail the test. 똑같은 뜻이죠. 만약 그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얘를 분사구문 만들 때 조심하라 그랬죠. 이렇게 하고. 무슨 수학 공식 하듯이. 이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이거? 공부 열심히 한다, 그들은 실패할 것이다. 안 된단 말이죠.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unless가 내 안에 뭐 있다? unless가 내 안에 not 있다. 그러니까 얘를 분사구문 만들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not doing을 만들어야 된다고. not doing. 됐습니까? not studying harder. 공부 열심히 안 한다. 그들은 실패할 것이다. 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좀더 친절 한 칸만 더 친절보다는 여기에 if not studying harder 이렇게 분사구 만들 수도 있다. 됐습니까? 완전히 친절하게 만든 것은 if they don't study harder고요. 됐습니까? 완전 불친절하게 만든 건 not studying harder고요. 그나마 그 중간에 어느 정도 조금은 친절하게 한게 not doing. If not have studied 이렇게 한 것이 조금 더 친절하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좀더 친절하게 해드리고. 이렇게도 분석을 만들 수 있겠죠. Unless studying harder. 그러니까 이런 분사구문도 가능합니다. Unless studying harder. 이런 것도 가능하고, if not studying harder라는 조금 친절한 버전도 가능하고, 완전 친절한 if they don't study harder 이런 것도 가능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if she is free in the afternoon, she will go shopping. 그래서 그녀가 뭐 오후에 한가롭다면 쇼핑하러 갈 텐데 점점점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건 가정법 과거죠. 그렇습니까? 이거는 자 현재 한가하단 말이야, 한가하지 않단 말이야. 어느 쪽도 아니죠. 왜? 뭐는 뭐기 때문에 가정법이 아니고 뭐라서. 조건문이기 때문에 그녀가 오후에 한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50대 50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통째로 얘를 이렇게 뜯어고쳐 볼까? If she were free in the afternoon, she would go shopping. 이건 뭔 소리야? 그녀가 오후에 뭐 하다면 한가하다면 뭐 할 텐데 쇼핑하러 갈 텐데 그러나 그녀는 오후에 한가하지 않아서 쇼핑 갈 수가 없다고 얘기한 거군요. 이렇게 바꾸면 얘는 더 이상 뭐가 아니고 가정법이 아니고 조건문이고 한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는데 한가하면 쇼핑하러 갈 거야. 뭐가 다른지 알겠습니까? 두 문장이 한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한가하면 쇼핑하러 갈 거야.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는 이 말입니다.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아까처럼 그렇게 뜯어고치면 가정법 과거가 되고 그때는 한가할 리가 없는데 한가하면 쇼핑하러 갈 텐데 한가할 리가 없기 때문에 쇼핑하러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뜯어고쳤을 때 힘들겠죠. 어쨌든 날라가고 뭐 되겠어? Being free in the afternoon 하면 되겠죠. Being free in the afternoon She will go shopping. 됐습니까? 그리고 being은 생략할 수 있겠죠. Free in the afternoon. She will go shopping.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후에 한가하다 쇼핑 갈 거다. 아 한가하다면 여기에 위에 문장이 아니고 밑에 문장을 먼저 만나더라도 if가 눈에 보여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그가란 말이죠. 여기 만약이란 말이죠. 만약 그가 그 여기를 놓친다면 그는 후회할 것이다. 그럼 놓칠 리가 없단 얘기가 반드시 놓칠 거란 얘기야. 오케이. 놓칠 수도 있고 놓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반이다. 그래서 얘 뭐 무슨 문이었다? 조건문이었다. 놓칠 수도 있고 놓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놓치게 되면 후회할 텐데가 아니고 후회할 것이다. 이런 걸 보고 가정법이 아니고 조건문이라 합니다. 그러면 뭐 missing the game이겠죠. 답은 뭐 답은 쉽습니다. 이 답은 무지 쉬워요. missing the game, he will regret it. regret 나왔네요.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겠어요? he will be sorry for it 하고 be sorry 하고 regret 하고 같은데 regret은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으로 바로 가질 수 있고요. sorry는 형용사니까 뭐 명사 가지고 싶으면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거 같은 거. 됐습니까? 어쨌든 게임을 놓친다 그는 후회할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if인 거죠. 그 다음에 얘 여기에 he 뭔가 없단 얘기는 얘가 같은 놈이란 얘기니까 he고요. 그 다음에 얘 찾아봤으니까 여기는 will miss 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되겠다? if he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했으니까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했으니까 원래 친절 버전 뭐였다? If he misses the game, he will regret it을 분사구문 바꾸니까 missing the game, he will regret it 이렇게 분사구문이 되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비록 그는 언제 나이가 많지만 현재 나이가 많지만 언제 빨리 달릴 수 있다? 현재 빨리 달릴 수 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답은 간단하게 뭐겠어요? Being old겠죠. Being old. He can still run fast. 그럼 얘를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Even though
He is old 하면 되겠죠. Even though he is old, he can still run fast. 맞습니까? 이제 Ctrl-C, Ctrl-V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버전으로 하면 늙은 사람하고 빨리 뛸수 있는 사람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날아가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 배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또, 뭐또 Ctrl-V 하고 얘 없애고 싶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뭐 이래도 똑같죠?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얘 대신에 또 바꿔 쓸수 있는 것도 있죠?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볼까? 얘를 이걸로 하고 싶어.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러면 되겠지. 그쵸? 무슨 뜻이 된 거예요? 뭐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 이 문장들이 지금 계속 같은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죠. 그쵸? 한 번은 양보의 부사절을 썼다가, 한 번은 양보의 부사구를 썼다가. 근데 얘는 despite it 해야 되니까 it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은 얘기죠. 분사 구문도 만들어 봤고요. 됐습니까? 뭐얘 그때 배웠던 얘 대신에 여기 영어 써놓는 거. 다 같은 문장도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틀리게 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쓸데없이 이런 것도 있는 땡 탈락. 됐습니까? 접속사가 왜 들어가? 접속사는 여기에 있었다가 사라진 게으른 놈들이 만든 분사구문인데 여기 접속사 왜 들어가? 접속사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어? 접속사가 있네? 그럼 이번에 여기에 어떻게 해놓으면 틀리는 거야? 여기다 being old 해놓으면 또 틀리는 거야. 됐습니까? 뭐 이거는 지나간 문법인데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 이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무슨 씨를 쓰느냐라는 거. 무슨 품사를 쓰느냐, 어떤 형태를 쓰느냐에 따라서 접속사를 써야 할 때도 있고, 전치사를 써야 될 때도 있으니까, 그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니까. 됐습니까? 예, 예방접종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비록 우리는 뭐, 경기를 열심히 했지만, 우리는 졌다. 그래서, playing the game very hard죠, 답은. Playing the game very hard, we lost. 그러면 게임 열심히 한다, 우린 졌다. 그러면 이런 해석이 없어도 여러분 눈에 여기 뭐가 보여야 된다? The, 얼더가 보여야 된다. 그래서 친절 버전 바꾸면 얘 찾아봤습니까? Lost 찾아봤습니까? 그렇죠? Lost 찾아봤죠? 그럼 친절 버전 어떻게 된다? 짧은 거 The. 그다음에 되살려야 될거 얘만 있는 거 아니죠? 한놈더 있죠? The.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봐야 되니까 we lost 봤으니까 played the game very hard. 왜 접속사를 써서 썼을 때는 뭐의 일치, 시제 일치 신경 써야 되는 거죠. Though we played the game very hard, we lost 하고 갔고 그 다음에 얘랑 얘 날라가고 동사 형태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됐습니까? 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도 배웠죠. 다음 포커스에 나올 거지만 미리 해보면 내가 그녀를 더 일찍 언제 만났기 때문에 과거에 만났기 때문에 언제 행복하다 현재 행복하다 계속해서 시제가 같은 것만 계속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일부러 시제가 다른 걸 꺼내놨죠?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더라. 일단 얘 둘이 날아가고 이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더라. 어떻게 해야 된다? Having met her earlier, I'm happy.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얘를 보고
완료 분사 부분이라고 하죠. 완료 분사 부분. 기억나십니까? 그쵸? 맞습니까? 다음 코스에서 다룰 거지만. 조금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네가 언제 택시 탄다면 언제 회의에 늦지 않을 것이다. 네가 미래에 택시를 탄다면 너는 미래에 회의에 늦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답은 쉽죠? 답은 뭐예요? 그렇죠. Taking the taxi. 그럼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여요? 여기에 발로하고 if가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완전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If you take the taxi, you will not be late for the meeting. 그렇죠? 됐습니까? If you take the taxi, you will not be late for the meeting. 됐습니까? 그래서 얘 날라가고 얘가 taking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눈에 if가 보여야 되고요. 여기에 뭐 이거 옛날 지나갈 문법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만약 뭐뭐 한다면에 보장머리 뒤에 쓰지 마라. 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얘는 또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날라가고 얘는 뭐가 되겠다? Taking the taxi로 바뀌겠죠. 조금 응용해서 바꿔봤고요. 그다음에 내가 오늘 오후에 그를 보지 못하면 저녁에 그에게 전화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보입니까? 관로하고 if가 보이죠. 그래서 못 보는 사람하고 전화할 사람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누가 못 본다면? 내가 못 본다면 누가 전화할 것이다? 내가 전화할 것이다. 칼질 두번 했는 거죠. 그래서 뭐 보지 못한다면이니까 답은 not seeing him this afternoon 하면 되겠죠. Not seeing him this afternoon, I will call him in the evening. 됐습니까? 그러면 not seeing him this afternoon을 친절 번호로 바꾸면 if 예, 여러분들 눈으로 관람하면서 영화 보듯이 뭐 영화 보러 왔습니까? 이거 뭐 영화 상영관 아닙니까? 눈으로 공부가 돼요? 렌사 회복이네. 그래서 뭐 if 이렇게 되는 거죠. If I don't see him this afternoon, I will call him this afternoon. 네, 뭐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죠. 이걸 분사구문 만들려고 그러면 그게 더 어렵다고 그랬죠. 됐습니까? 제발 어떤 식으로 하지 마라. 본다면 전화할 것이다.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못 본다면 전화할 것이다. 만드세요. Unless 안에 그래서 뭐 있다? Unless 안에 뭐 들어있다? Not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얘기했죠. 그렇습니까? If I don't see him this afternoon이나 unless I see him this afternoon이나 not seeing him this afternoon이나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만약 누가 이 길을 따라간다면? 만약 누가 이 길을 따라간다면? 그렇죠. 만약 네가 이 길을 따라간다면 누가 은행을 보게 될 거다? 네가 은행을 보게 될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뭐가 있죠? 네가 얘기를 따라가면 네가 은행을 보게 될 거야 하고 같은 게 이런 말 집어넣고 같은 게 뭐가 있죠? 뭐 네가란 말 자꾸 넣긴 뭐 영어스럽게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만약 네가 이 길을 따라간다면 if you walk along this 뭐 길이란 단어가 많은데 뭐 할까? 뭐 W 시작하는 거 할까? R로 시작하는 거 할까? S로 시작하는 거 할까? 뭐 할래? 뭐 내 맘대로 할게 그러면 말 안 했으니까 if you walk along this street you will see the bank 가장 친절한 버전이죠 그쵸?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뭐란 말이야 if you walk along the street you will see the bank 하고 똑같은 게 뭐다? walk along this street 그 다음 뭐 할까? 이거 뭐라 했어? 이거 And you will see the bank 그래서 뭐 플러스 뭐 명령어 플러스 and하고 똑같죠? 그쵸? 근데 나는 이거 없애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분사구를 만들겠어 Walking along this street you will see the bank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네, 여기서 원하는 답은 분사 부분만 들어있으니까 Walking along the street, you will see the bank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비록 그는 부자이지만 그는 행복하지가 않다 네, 그럼 그는 부자입니다 볼까요? 그는 부자입니다 He is rich 그러나 but 행복하지 않아요 He's not happy. 나 but 없애고 싶어. 어, 알겠어. 그러면 여기다 뭐 넣어? 더 넣어. 이렇게 때 배웠던 거죠? 그쵸? 그럼 이제, 이제 얘가 뭐 됐으니까, 양부에 무슨 절 됐으니까, 양부에 부사절 됐으니까, 뭐 될 권리 획득? 분사구문 될 권리 획득. 그래서 뭐? Being rich, he isn't happy. 안 되겠죠. 이게 원하는 답이겠죠. 됐습니까? Being rich, he isn't happy. Though he is rich, he isn't happy. He is rich, but he isn't happy. 이 세 가지 문장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Being rich, he isn't happy. 오케이. 분사 구문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응?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뭐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예, 동시동작 연속 상황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동시동작은 자꾸 선생님 그림 그리죠. 뭐 하는 동안 뭐 했다. 이게 동시동작이라고. 그 다음에 연속 상황은 뭐 했다. 접속사 뭐가 나온다 했어요? 엔드가 나온다 했죠. 뭐 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다. 그래서 이게 동시동작과 연속사. 뭐 동시동작이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이런 그림의 느낌 뭐 하는 동안 뭐 했다 연속 상황이 뭐 대단한 거창한 것 같은데 뭐 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다 이런 느낌입니다 okay, looking at me she stood by the gate 이런 얘기 했죠 end가 있었는데 end가 없어지면서 분사구로 만들어지는 거 end가 있으면 틀린다 했습니다 여기 end가 있으면 틀립니다 여기 end가 있으면 틀리고 여기 end가 없으면 틀립니다 그래서 천천히 걸으면서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다 천천히 걸으면서 walking slowly. 위가 뭐 했다? 여기 뭐 아니야? Slowly. We started talking 하면 되겠죠. 위가 started 했다. 무엇을 talking 하는 것을. 그러면 얘를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이거 뭐뭐 하고 나서 뭐 한 거야? 뭐 하면서 뭐 한 거야? 연속 동작이야? 동시 동작이야? 동시동작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맨날 그리는 그 그림이죠 그럼 여기에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 요 앞에 뭐가 보입니까 그만 해주기 그렇게 힘든가요 와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걸은 사람하고 대화를 시작한 사람하고 같겠죠 그러니까 두 녀석 살려야죠 와이랑 뭐 살려나 해 위랑 살리겠죠? 그 다음에 얘는 동사 쳐다봤죠? 그럼 얘는 뭐가 봤는데? While we were
Walking slowly를 이렇게 바꾼 거죠. While we were walking slowly, we started talking. 뭐 하면서 뭐 했다. 천천히 걸으면서 대화를 시작했다. 날라가고 날라가고 얘 빙 됐는데 얘도 나도 분사거든 하면서 빙 날라가는 거죠. 얘도 walking slowly. 여기 원래 빙이 있었다. 사라졌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기차는 6시에 출발해서 10시에 도착한다. 동시동작입니까? 연속동작입니까? 이게 동시동작이면 되게 신기한 일이죠. 출발과 동시에 도착을 해버려. 아니죠. 됐습니까? 일단 답은 쉽습니다. 근데 답이 쉬운 건 문제가 아니고 얘를 원래 좀 더 쉬운 버전으로 바꾸는 게 어렵죠. The train leaves at 6.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하면 되겠어요? 10시에 도착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 train leaves at 10, arrives at 10. At 6, arriving at 10.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문제는 얘를 우리가 좀 더 친숙한 버전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면 돼? 여기서부터 손 대면 되죠? 그쵸? 여기다 뭐 쓸까? 이거 쓰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생략할 수도 있는 뭐 쓸까? 반복됐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는, 이거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이제 드디어 분사구문 할 필요가 없고, 뭐랑 뭐 주어와 동사가 오면 되죠? 그러면 arriving이 어떻게 바뀌겠어? The train leaves at 6 and it arrives at 10 하면 되겠고 얘는 뭐 할 수도 있다? 어차피 반복된 주어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도 있고 절대로 얘를 어떻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it이 생각되는데 it arrive겠냐? it arrive겠지 그래서 얘는 그래서 동시동작이 아니고 뭐다? 연속동작이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여기에 이 생겼다는 거. 됐습니까? 기차가 6시에 떠나고요. 그리고 그것은 10시에 도착합니다. 얘가 사라집니다. 얘가 사라지는 순간 더 이상 주어 동사를 못 쓰게 됐대요. 그러니까 무슨 구문 만들자. 분사 구문 만들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겠습니까? 둘 다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보고 이게 떠올라야 되고. 뭐 이걸 보고 막 했어. 와우 막 이러고 있어. 막 무슨 수학 공식처럼 공부하는 애들 막 이러고 있어. 말도 안 돼. 뭐 한다? 기차가 6시에 출발합니다. 뭐 하는 동안 10시에 도착하는 동안 6시에 출발한다. 도대체 뭔 소리야. 뭐 또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아 난 잘 모르겠고 난 이거 이건 거 같아. 그러면 10시에 도착하기 때문에 6시에 떠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엉뚱한 이런 것들 떠올리지 않도록 하란 말입니다. 이게 딱이다. 이게 딱이니까 이걸 연속동작이라고 하고 연속동작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분사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갔다. 지금은 이제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결국은 두 개씩 했지만, 나중엔 6개가 섞여 있는 걸 봐야 되겠죠. 두 개씩 했잖아. 그쵸? 분사구문의 종류. 두 개씩 했는데, 이게 섞여도 뭐 해야 된다면, 섞여도. 자, 나는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갔다.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학교에 간 거야. 일찍 일어났을 때 학교 간 거야. 비록 일찍 일어났지만 학교 간 거야. 일찍 일어나면서 학교에 간 거야.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학교 간 거야. 그러니까 6개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나서 학교에 갔으니까 연속동작이야 동시동작이야. 연속동작이 답은 쉽습니다. 아이가 뭐 했다? woke up early going to school 이거 되겠죠. I woke up early going to school. 일찍 일어났다 학교 갔다. 그럼 문제는 이게 아니고 얘를 어떻게 바꿔놓는 여기부터 시작하죠. 여기다 뭐 쓸까? 일단 두 개가 있어야 되죠. 뭐하고 뭐 접속사와 주어. 주어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 반복됐다면. 됐습니까? 접속사하고 주어는 뭐하고 뭐 쓰면 돼? 여기다가 and하고 I를 쓰면 되겠죠. 왜? 연속동작이야? 동시동작이야? 일어나면서 학교 갑니까?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할거 가니까 연속 동작이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 어떻게 할지는 얘한테 물어보면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뭐 어떻게 할까? 됐습니까? I woke up early and I went to school. 난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학교에 갔다. 이 친구는 반복 주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데요. 알겠어. 그러면 분사 구문 해야지. 어쩔 수가 없네. 됐습니까? 이렇게도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연속 동작이 아니고 동시 동작이니까 이런 거랑 이런 거. 그 다음에 밝게 미소 지으면서 그는 나와 악수를 했다. 연속 동작이야, 동시 동작이야? 동시 동작이다. 하면서 했다죠. 하면서 했다. 미소 지으며 악수했다. 선생님 맨날 그리는 그 그림이죠. 답은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Smiling brightly, he shook hands with me. Smiling brightly, he shook hands with me. Smiling brightly 하면서 he shook hands with me. 그러면 뭐 미소 지었기 때문에 악수한 거야. 비록 미소를 지었지만 악수한 거야. 만약 미소를 짓는다면 악수하는 거야. 미소 지었을 때 악수하는 거야. 미소 지으면서 악수한 거야. 미소 짓고 나서 악수한 거야. 맞다 많다. 그래서 뭐예요? 연속 동작이야? 동시 동작이야? 그래서 여기 뭐가 보여요? 계속 똑같은 거 아니고 그렇죠? while이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아, 참, 하나만 살리면 안 되죠. 미소 지은 사람하고 악수한 사람하고 같으니까 두개 살려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얘를 적절하게 바꿔야 되는데, 얘 찾아봤죠? 그쵸?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뀌겠다? While he was smiling brightly. 미소 지으면서 악수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모두 된다. 이것도 아시죠? 됐습니까? time의 as로 바꿔 쓸수 있죠. 예, 되는 과정. 이게 날 둘이 달려왔고요. 얘는 뭐가 됐을 텐데? 이게 됐을 텐데. 스마일링이 나 동명사 아니고 현재 분사거든.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분사건만 했었다. 됐습니까? 이러는 순간 틀리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영어 연설을 들으면서 애나는 그것을 프랑스어로 번역했다. 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한 거야? 하면서 한 거야? 하고 나서 듣고 나서 번역한 거야? 들으면서 번역한 거야? 응? 그렇죠. 그래서 애나의 직업을 보고 뭐라 그래? 응? 그렇죠. 영어 말고 우리말로. 동시통역사라 그래서 동시통역사. 그래서 이건 연속동작이야, 동시동작이야. 됐습니까? 답은 쉽습니다. 2가 있으니까 히어링은 아니겠죠. Listening to the English speech. 애나가 뭐 했다? Translated 했다. 이것을 무엇으로 into French로. Listening to the English speech, Anna translated the English speech into French. 얘는 뭐, the English speech 대신에 또 영어 연속하네. Translate A into B가 뭘까요? Translate A into B. A를 B로 번역하다겠죠. 그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뭐부터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면서 했다니까, 이게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얘만 살려내면 안 되고 얘도 살려놔야죠. 그 다음에 얘 찾아봤습니까? 특히 이 부분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ile Anna was listening to the English speech, she translated it into French. 하면서 했다. 동시동작.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동시동작이나 연속상황에 부사지 되도록 빈칸에 Watching a movie, I ate cookies. 그럼 영화 보고 나서 영화 뭐야 쿠키 먹었단 얘기야. 뭐 영화 보면서 쿠키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그래서 뭐다? 동시동작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뭐가 보여요? 이랬으니까 y 제일 먼저 보이셔가지고 그 다음 영화 본 사람이랑 쿠키 먹은 사람은 같으니까 얘만 살리는 게 아니고 얘도 살려놔야죠. 그 다음에 여기 8 쳐다봤죠? 그럼 여기 뭐가 하면 되겠어? was watching 하면 되겠죠. While I was watching a movie, I ate cookies. 영화 보면서 쿠키 먹었어. 영화 보면서 쿠키 먹는 애도 있네요. 쿠키 먹는 거 아닌가? He turned off the lights, going to bed. 오케이. 뭐 했다? 불 껐다? 자러 갔다죠? 불 끄면서 자러 가는 거야? 동시에 막 불을 끄는 동시에 막 자러 가는 겁니까? 그래서 얘는 연속 동작이 아니고 뭐야? 아 미안 동시 동작이 아니고 뭐야? 연속 동작이죠. 하고 나서 뭐 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he turned off the lights and 아 위네요 위. 그래서 위 그 다음에 turned 봤습니까? 그럼 going to bed는 뭐? went to bed고 관로 할 수 있는 거 and went to bed 이렇게 넣었나. we turned off the lights and went to bed 됐습니까? 시제일치가 이루어져야 되죠. 뭘 썼으니까 시제일치, 뭘 썼으니까 and와 같은 뭘 썼으니까 썼으니까 시제일치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he left Tokyo in the morning, arrived in Paris at night. 그래서 그는 뭐 했고 아침에 도쿄를 떠났고 그리고 밤에 어디 도착했다? 파리에 도착했다. 그러면 떠나면서 도착은 아니죠. 그래서 뭐는 절대 될 수가 없고 동시동작은 될 수가 없고 뭐다? 연속동작이죠. 뭐 하고 나서 그리고 뭐 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he left Tokyo in the morning and he 두 개 살려내죠. 접속사 주어. 그 다음에 left 찾아봤으니까 arriving은 뭐가 되면 되겠다? arrived 뭐야 in Paris 해야 되는데 칸이 모자라는 얘기는 얘는 뭐 했다? he를 생략했단 말이죠. 한 칸씩 옆으로 옮겨야 되겠네. d가 안 따라오네. He left Tokyo in the morning and arrived in Paris at night. 됐습니까? 그 다음에 saying goodbye, he got on the train. saying goodbye, 작별 인사하다를 다짜 떼고 뭐 어떻게 되겠죠? 만약 뭐 작별 인사한다면 일 수도 있고 뭐 작별 인사하기 때문에 일 수도 있고요. 작별 인사할 때 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Hey, she got on the train. 그녀가 뭐 했다? 기차에 탔다. 그러면 하면서 했다죠. 하면서 했다. 뭐 하면서 뭐 했다? 작별 인사 하면서 기차 탔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while 살아나겠죠. while하고 she하고 되살아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got 찾아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엔 어떻게 되면 됐다? was saying. 이 그림이죠. 또 이 그림. 하면서 했다. 작별인사 하면서 기차 탔다. While she was saying goodbye, she got on the train. 그래서 연속 동작, 동시 동작, 동시 동작이다. 하면서 했다. 하고 나서 그리고 했다 말고요. I dropped him off the station, driving to the supermarket. 내가 그를 어디에다가 내려줬대요? 기차역에다가 내려줬대요. 스테이션에 내려줬대요. drop off 내려주다, 차 태워줘서 떨궈주다. 나는 그를 역에 떨궈뒀다. 그 다음에 driving to the supermarket. 뭐 했다? 슈퍼마켓으로 차를 몰고 갔다. 그럼 뭐 또 떨궈주면서 막 동시에 막 가고 이런 건 동시가 아니고 뭐다? 연속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I dropped him off the station and 뭐 여기다 할까? I가 그 다음에 driving은 dropped 쳐다보고 뭐 됐는데? drove to 또 아이 생략하라고 했네요. and drove to the supermarket. I dropped him off the station and drove to the supermarket. 그래서 아이가 여기 이렇게 생겼다. 아이고 완료분사구문 오늘 하면 좋겠구나. 못하네. 아까 슬쩍 완료분사구문 어떨 때 쓴지는 얘기했습니다. 수동태일 때도 더 조심해야죠. 자, 그 남자는 신문 읽으면서 점심 먹었어. 연속이야, 동시야? 동시죠.
그러면 일단 친절부터. While he was reading a newspaper, he 무슨 시제야? 딱 봐도 과거도 ate 또는 뭐 had 되겠죠. had lunch 이거죠. 뭐 ate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신문 읽는 사람하고 점심 먹은 사람하고 같으니까 날라가고요. 얘는 뭐 되면 되겠다. being 하면 되겠죠. 근데 뒤통수 찔리죠. reading a newspaper, he had lunch.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물론 어떻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물론 여기 심표는 해야 되겠고요. 얘는 소문자로 바꿔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he had lunch reading a newspaper. 이것도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되고 reading a newspaper, he had lunch. 그 다음에 나는 공항에 도착해서 택시 탔다. 동시입니까? 연속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를 먼저 하고 나서 뭐 한 거야? 택시 타고 나서 공항에 도착한 거야?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택시 탄 거야? 그러면 end 앞에는 뭐 했다를 써야 돼? 도착했다. 그러면 I가 뭐 했다? arrived 한 거죠. 그렇죠. 뭐디 airport? at the airport. 그리고 나서 and I가 뭐 했다? arrived가 이거니까 여기에 택시 타다도 I took a taxi 해야 되겠죠. I arrived at the airport and I took the taxi. 제일 먼저 없앨 수 있는 놈이 이놈인데요. 뭐 이놈 없앤 김에 이놈도 없애자. 여기 심표하고 내가 뭐 하면 되는데? I arrived at the airport taking a taxi. 그래서 얘는 동시 동작이 아니고 연속 동작이다. I arrived at the airport taking a taxi. 여기에 end 같은 게 있는 순간 ing를 못 쓰는 거야. 동사의 형태가 자 이상하게 얘는 왜 took도 안 되고 take도 안 되고 to take도 안 되고 왜 taking이라 해야 돼? 분사 구문이니까. 근데 여기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이번엔 taking이 아니고 뭐라야 뭐가 돼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뭐가 생겼댔습니까? 이거 알고 생각했고 도착했던 거 과거니까 택시 탔던 것도 과거겠지. 얘가 결국은 얘는 이렇게 없을 수도 있죠. 얘가 있으면 이건데 얘가 없으면 뭐가 된다? 이게 돼야 된다. 이런 것들 조심. 동사의 형태가 어떤 것이라야 되는가가 중요하다 했죠. 오케이. 아유, 독립 완료 분사구문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된 부분 워크북 풀이 꼭 하세요. 여러분들 이 부분 닦고 했으니까 워크북이라도 하세요. 미리미리.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Gracias.